뭐 되게 크죠. 이게 소염 진통에 신장의 독을 해독시킨대요. 이게 금화균이라고요. 네. 보통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게 천연 콜라겐. 콜라겐. 네. 천연 콜라겐이 여기에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콜라겐은 여성분들이 뭐 피부 미용, 피부 미용에 그지요. 네. 네.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아주 아주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이 금화균 꽃이죠. 근데 이게 밤에 피었다가 네. 오전까지는 이 상태로 있고요. 오후가 되면은 색깔이 변하면서 시들어 버려요. 어... 그래서 이게 정말 시간 싸움인데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아... 네, 이 상태로 돼서 최대한 색깔이 변하기 전에 네. 오전 늦어도 9시, 10시 전에는 이거를 채취를 해야 따야 이걸 꽃차로 만들든 콜라겐 화장수를 만들든 예, 그런 것들 활용이 가능한데 이 금화균은 뿌리부터 잎, 줄기, 꽃을 다 네.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뭐 콜레스테롤이든 중성지방이든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분들이 그 약성이 되게 뛰어나서 네. 거의 뭐 어떤 분들은 만병통치약 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화장수를 만들거나 네. 하면 글리세린을 막 넣잖아요. 아, 네. 글리세린을 넣고 하는데 이게 천연 글리세린이라고 네. 보면 아.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글리세린도 천연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만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연이 주는 걸로 만들 수 있겠다. 오, 되게 크죠. 와. 이게 우리는 몰랐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토종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토종이었고 우리 예전에 기록에 이 금화균 꽃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건 엄청 중요한 우리의 자원이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보물 같은 식물이죠. 얘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무슨 한지 같아요 진짜 한지 같죠. 이파리가 되게 얇아요. 이 정도로만 해도 먼지 맡던다 생각하고 여기를 이렇게 먼지 벌리기 씻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쁘죠. 금화균은 네. 식물성 콜라겐의 보고라고 하잖아요. 식물성 콜라겐이 많은데 여기 보면 꽃받침이 있고요. 이걸 받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콜라겐이 어디에 많이 또 들어있냐면 요거 자체에 여기 자체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다른 분은 그
거랑 보면서 이 부분을 다 뗐어요. 다 뗐는데, 그리고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는 수술은 떼줘야 되거든요. 뜯어주는데, 요 부분은 뜯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여기에 콜라겐이 콜라겐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발견하면서, 아, 이거는 뜯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가위로 잘라서 수술하고 다 같이 이제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여기 콜라겐이 이쪽 부분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뜯어주는 거예요. 꽃받침을.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이 지금은 이제 꽃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꽃을 말리는 거거든요. 말리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아주는 거예요. 이걸 말리는 방법도 사람들마다 좀 많이 다르던데, 전에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좋아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안 말아도, 포니플 이런 형태로 안 말아도, 이파리를 그냥 똑똑 뜯어가지고, 그냥 말리셔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힘들게. 그냥 이쁘게 꽂혀 먹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굳이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말기가 힘들거나 하면, 그냥 이렇게 뜯는 거예요. 이파리를. 네. 그래서 말리면 돼요. 가루 만들고 할 때도 그냥 이게 편해요, 사실은. 이게 많은 게 일이기도 하고, 좀 풀려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꽃송이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불거든요. 많이 나와요. 제가 특별히 예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송이를 할까요? 색깔이 우러나는 게 보이죠? 이게 소염진통에 신장에 독을 해독시킨대요. 그리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향이 그렇게 진하진 않네요. 맛도 그렇게 특별한 받치는 맛이나 이런 건 그래도 이게 없어요. 좋은 작용을 많이 한다니까. 신장에 독을 없애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아이, 갱년기 막 지나고 이래저래 하니 50을 넘어가고 하니까 특히 여성들이 신장 관광 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집에서 키워가지고 네. 베란다에서 그냥 꽃차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꽃차도 하고 이후에 화장수도 만들고 화장수도 만들고. 그리고 뿌리와 줄기와 잎을 말려서 또 그것도 물을 끓여 드시고. 그리고 가루내서 저는 이제 밥을 해 먹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밥이 쫀득쫀득해져요. 다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약간 오, 따끈하지요? 뜨거. 네. 오. 여기가 콜라겐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빠져나와서 덜 하기는 한데, 그래도 느껴져요, 야, 차도 마시고 이렇게. 피부 미용까지. 미용도. 느껴지는데요, 네, 이게? 느껴지죠. 미끌미끌한 게? 미끌미끌하죠. 예. 집에 갈때 이뻐져서 가겠다. 이렇게. 이게 나와요. 보습크림 이거 필요 없겠네요, 이거? 네. 야, 좋다, 좋다.
꽂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진짜 크림 바르는. 네. 근데 막 끈적이고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네, 느낌이 끈적이 없고. 와, 신기하다. 우리 화장품 광고하고 이거 만들어서 팔까요? 우리 화장품 만들어서? 이거 아마 그 금화규 팩 해가지고 네. 아마 시중에 조만간에 막 올해 내년에 막 깔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좋은 걸 몰랐다니.